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엔진톱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리페어맨입니다. 고장 없이 엔진톱 1000시간을 써보자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사자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톱을 수리하고 사용하면서 엔진톱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엔진톱의 연료와 톱날, 톱 사용 방법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다가가야 할 것은 바로 이행정 오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행정 오일을 손님들께 권하고 추천하는 종류들로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믿음직한 첫 번째로 스틸 이 붉은색 나는 HP 엔진오일과 GS 칼텍스에서 나오는 퀵스 M2T 엔진오일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손님들께 권하기까지 했는데, 예전에 엔진톱 전문회사의 담당자님께 어느 날 엔진톱 전문회사의 담당님께서 자소 등급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바로 자소 등급이라는 것은 일본 규격으로 FB, FC, FD 세 가지가 있습니다. FB, FC, FD 이렇게 세 가지에서 뒤로 갈수록 엔진오일의 윤활성, 엔진오일의 청정성, 배기가스, 배기 시스템 막힌 예방에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럽형 규격에서는 ISO-L-EGD, EGC, EGD 등급입니다. 또 일본 규격과 똑같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등급별로 제품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단 국내 시판 중인 제품들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FB 등급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충격을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까지 손님들께 권하고 추천했던 이 두 가지가 FB 등급입니다. FB 등급이었다는 것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스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판 중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색 계통 HP 오일이 있고요. 희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50대 1입니다. 가격대는 한 만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GS 칼텍스 퀵스 M2T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5대 1입니다. 가격대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 파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제 등급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 스틸 HP 엔진오일에는 등급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해외 사이트에서는 FB 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 보시면 자소 FB라고 명시되어 있죠. 확실히 FB 등급입니다. FB 등급이라고 제가 다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알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등급으로 FC 등급인데요, 첫 번째로 SK 지크 M5 2T 엔진오일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에서 나오는 모티스 2 엔진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SK사에서 나오는 엔진오일 중에 하나로 요즘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제품이죠. 자, 두 번째로 모티스 엔진오일입니다. 투사이크 엔진오일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제작회사로 유명한 대림에서 만든 엔진오일입니다. 자, 등급 표기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자소 FC 등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규격으로도 ISO EGC 등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 제품도 희석 비율이 25대 1입니다. 그리고 대림 모티스2 제품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대림 오토바이드라는 순정 오일입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바로 GS 칼텍스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바뀐 뒤로부터 등급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등급이 안 나와 있네요. 자,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등급엔 FD 등급입니다. FD 등급의 첫 번째로 존스레드 슈퍼프로 2T 엔진오일 제노아 프리미엄 2T 엔진 오일. 세 번째로 허스크바나 LS 플러스 2T 엔진 오일입니다. FD 등급은 이 등급 자체가 좋은 등급이므로 엔진 오일도 해외에서는 여러가지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틸 엔진 오일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해외에서 판매 중인 바로 저 붉은 색깔이 아닌 녹색 계열 HP 슈퍼 엔진 오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HP 울트라 엔진 오일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녹색 계열입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등급에 대해서 표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희석 비율은 50대 1입니다. 가격은 이 한 통 자체의 가격은 비싸겠지만 희석 비율로 봤을 때 25대 1보다 더 많은 양으로 희석을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스레드 슈퍼 프로 2T 엔진 오일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JASO FD 그리고 ISO-EGD 규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존스레드 슈퍼 프로 2T 엔진 오일입니다. 이 존스레드는 크게 FD 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50대 1이고요. 용량은 1리터입니다. 존스레드도 용량은 1리터고요. 자, 세 번째로 허스크바나 LS 플러스 2T 엔진 오일입니다. 이 제품도 표기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JASO FD 등급, ISO, EGD 등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엔진 오일 종류도 다양하지만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이 사실을 저 혼자 알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알려서 고를 수 있는 범위를 넓혀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에서는 제가 스틸 엔진 오일, 녹색 계열의 엔진 오일을 유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이 녹색 계열은 직구도 약간 힘들고요. 본사에서도 별도로 판매를 안 해주기 때문에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오일을 쓰실 건가요? 엔진톱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엔진 오일을, 또한 휘발유 옥탄가와 휘발유의 혼합 비율, 휘발유 보존 반복과 보관 기간 등도 엔진톱의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신형 전자식 카브레다 적용된 스틸 261 모델과 그리고 허스크바나 550 모델, 존스레드 253 모델 등등 이 제품들은 출력이 높다 보니까 엔진 발열이 많아서 이 행정 오일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꼭 이렇게 큰 제품과 신형 전자식 카보에 적용된 모델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꼭 FD 등급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